자, 이렇게 또 왔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가물치 잡고 싶었는데 가물치 못 잡아가지고, 네, 가물치 한번 오늘 놀이로 왔는데, 저희 뒤에서 옷 갈아입고 계시죠, 채니 아빠. 그리고 저는 브루님이 갑자기 영상 촬영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요, 또 오늘은 진짜로 가물치를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띠. 어,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니죠? 아, 북으로 지금 북으로 갈 준비하고 왔잖아요. 아, 그렇구나. 어, 뭐 HID인 줄. 아, 물을 살짝 만져봤는데 진짜 차가워요. 와, 와, 진짜 차갑습니다. 한번 갈게요. 엄청 차가워. 따뜻하지? 와, 진짜 차가워. 와, 미쳤다. 오, 시원해. 입술을 하는데 너무 차가워서 소리가 절로 나온다. 와, 너무 차갑다. 진짜 차가워. 얼음물이야, 얼음물. 예약 물고 15분만 참아보기로 한다. 죽을 것 같아. 와, 장난 아닌데 오늘? 와, 왜 이렇게 차가워? 들어와요. 어? 아니, 들어와 봐. 어때, 불이야? 와, 얼굴 차갑다. 차갑지? 얼굴. 얼굴이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차가워. 버티면 돼. 5분만 버텨봐. 네. 추위를 참으며 열심히 수색을 하는데 옆에 웬 펭귄이 보여서 인사를 건넨다. 잠시 후 채니 아빠가 불러서 가봤더니 먼지 나오는 거 보이죠? 응.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손을 넣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또 열심히 수색을 하는 채니 아빠. 그런데 그때 용기 내어 잡으려던 순간 깜짝 놀랐나. 이런 판때기 미치 포인트라고 한다. 덤불 아래 붕어가 잉어가 있거든. 근데 빛에 되게 예민하다. 저 위로 올라갔거든. 수백 마리 있어요? 아, 그래? 갑자기 채니 아빠 쪽이 소란스러워 가본다. 야, 어떻게 잡았을까? 한번 봐보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러게. 다친 것 같아요. 한 35? 지금 되겠네. 야, 왜 이렇게 다쳤지? 벗어요, 벗어. 아, 그래서 판자를 쳤는데 한번 실패하고 넘어가는 거 졸라 뛰어가지고 대박이다, 대박. 여러분, 맥입니다, 맥이. 와, 아, 사이즈 좋아요. 아, 맥이. 내가 잡은 거 아니고 저기 체니 아빠가 잡았어요. 아, 진짜요? 네. 돌 틈에서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챙겨요? 가져가요? 이건 조그마니까 방생하는 걸로. 예, 네, 방생. 가라. 겁나 힘들게 잡았는데. 가물치 1m 짜리 가물치 잡기 전까지 집에 아까. 근데 너무 추워. 그런데 잠시 후 또 발견한 체니 아빠. 깊이 있어. 아니, 부르니 하고 손 넣어봐요. 이게 안 되나? 응? 손이 꺾여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까망이 도전. 어? 어디까지 들어가요, 소리? 끝까지는 안 돼. 들어가요. 아, 그렇게. 돌 아래로 손을 넣어보는 까망. 손을 넣어봤지만 놓쳤다. 잠시 후 포인트를 이동하는데 쫓아가서 잡았어. 빠져나오더라고.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 쫓아가서 잡았어. 잡았어. 거기서 나온 거 쫓아가서 잡은 거야. 지금 맨발이 나갔어요, 밖으로. 아, 그래? 손으로? 놔줄까요? 놔줘. 맞아, 고수. 잠시 후 큰 돌 밑에서 뱀을 발견. 체니 아빠가 도전하는데 과연. 대물이다, 대물. 대물, 대물. 와, 진짜.
야, 변태네, 즐기네. 팔딱팔딱해. 내 거만 해, 내 거보다 조금 작아. 다리 길이? 나가는 길에 갑자기 큰 놈이 나타난다. 하지만 손살같이 사라진 녀석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는다. 아, 사이즈 좋다. 사이즈 괜찮은 배기. 아, 5점 넘는 배기. 와. 끝. 오, 시원해.